할매 식당의 주 메뉴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사계절 언제 먹어도 든든하다는 능이 오리백숙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마음이 편해지네요. 아, 소리가 진짜 좋아요. 군침 넘어갑니다. 깊고 진한 향이 솔솔 풍기는 귀한 한 그릇. 오리는 푹 구워서 젓가락을 대기만 해도 살코기가 부드럽게 발라지는데요. 여기에 버섯의 왕이라 불리는 귀한 능이까지 더해지니 이미 몸이 든든해지는 것 같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먹기 좋게 잘라주시기까지 한다는데요. 능이를요, 싸우지 않게 그냥 난고지를 해버리세요. 두 개를 놔두면은 야, 이게 서비스가 거의 뭐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고. 그러게요. 예. 그럼 주는 대로 받아 먹기만 해도 되겠어요. 아주 그냥 찰지게 그냥 국물이 끈적끈적해요. 아주 그냥 향이 진을 다 빼놨네요. 우리만 오는 게 아니고. 맛있다. 오리 어떤데요? 맛있어요. 아주 뭐라 깨지는 아주 상큼하고 뒷맛이 깨우나 진짜. 아까 땡기는 맛이야. 아, 국물 색깔 봐요. 경기도 안양시에 자리한 한 동네. 경치 좋은 이곳에 오늘의 할매 식당이 있답니다.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여러 가지 장사를 해봤지만 결국 지금의 식당을 만났어요. 조금 늦게 만난 식당이라 그런지 저희 음식을 드시는 손님들이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래오래 이 식당을 지키렵니다. 오늘은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되게 동화 같은 분위기네요.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에너지가 좋으세요. 아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이쁘게 봐줘서 그래서 할머니가 죽을 좋겠어. 나이가 내일 모레 70이고요. 손주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이에요. 어머! 진짜요? 우리 엄마 이런 날을 닮았나 봐. 아유, 고우세요. 진짜 동안이신데요. 되게 잠시만요. 여기 이분이 네. 제 남편이에요. 아, 남편이요? 같은 나이 갑장이에요. 동갑. 동갑. 동갑이세요? 내가 키가 참 높은데. 이게 또 남자의 자존심이거든요. 쭉쭉. 귀여우세요. 아버지 누가 계세요? 티격태격. 할매 식당의 주 메뉴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사계절 언제 먹어도 든든하다는 능이 오리백숙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마음이 편해지네요. 아, 소리가 진짜 좋아요. 군침 넘어갑니다. 깊고 진한 향이 솔솔 풍기는 귀한 한 그릇. 오리는 푹 구워서 젓가락을 대기만 해도 살코기가 부드럽게 발라지는데요. 여기에 버섯의 왕이라 불리는 귀한 능이까지 더해지니 이미 몸이 든든해지는 것 같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먹기 좋게 잘라주시기까지 한다는데요. 능이를요, 싸우지 않게 그냥 난고지를 해버리세요. 두 개를 놔두면은 이게 서비스가 거의 뭐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고. 그러게요. 예. 주는 대로 받아 먹기만 해도 되겠어요. 아주 그냥 찰나게 그냥 국물이 끈적끈적해요. 아주 그냥 향이 진을 다 빼놨네요. 우리만 오는 거 아닌가요? 맛있다. 오이 어떤데요? 맛있어요. 아주 뭐라 깨지는 아주 상큼하고 뒷맛이 깨우나 진짜. 아까 땡기는 맛이야. 국물 색깔 봐요. 그럼 그 오리백숙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금지마 아까 냉장 생오리를 가지고 오는 할머니. 손질된 걸 받아오지만 한 번 더 깨끗하게 씻는답니다. 오리 엄청 크네요. 네, 오리가 엄청 커요. 그리고 생오리라서 색깔도 예뻐요. 오리는 사홍색을 띠고 육질에 탄력이 있는 게 신선하다는데요. 자, 이제 이 오리를 압력밥솥에 짜내면 된다는데 이때 또 들어가는 게 있답니다. 낙제인데 방귀, 황인기, 이거 마늘 있고 여기 배추, 엄나무. 그리고? 그건 뭐예요? 찹쌀, 찰밥인데요. 근데 찹쌀밥을 따로 하면 한 거 이 국물에다 한 게 더 맛있어서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이렇게 자리에 넣어서 찰밥을 찹쌀 이렇게 가지고 배에다 이렇게 넣지 않아요? 찹쌀? 아, 그거는 이제 집에서 해먹을 때 그렇게 여기는 찰밥을 따로 드려서 찰밥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찰밥을 드시고 이제 죽 좋아하시는 분은 고기 다 드신 다음에 죽을 끓여서 드시는 거예요, 국물에다. 이게 핵심이죠. 압력솥의 추가 힘차게 돌아갈수록 오리도 맛있게 익어갑니다. 이렇게 50여 분을 기다리면 드디어 능이 오리백숙 개봉 박수! 우리만 해도 막 힘이 쏟는 것 같아요. 뚜껑을 연이 포옹 고아진 오리백숙이 고운 자태를 드러내고 커다란 접시에 잘 익은 오리와 약재, 진하게 우러난 국물, 여기에 능이까지 하는 큼 올리니 임금님상 부럽지 않네요. 야, 이거 여기다가 그대로 국물이랑 먹으면은 바로 원기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할아버지 친구들 등장. 인생을 여기에 올인을 해. 그 과정 보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올인하셨어요? 나 어디 놀러도 못 가고 가게 때문에 가게비만 큰일 나는 줄 알아요. 1년 300만 원. 우리가 막 그래야지. 가게만 지키고 있다가 늙는다. 한결같이 식당을 지키는 부부. 그 마음이 참 귀하네요. 식당 하기 전에는 뭐 과일 가게도 했고 슈퍼도 했고 그다음 죽집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죽집 할 때 거기다 좀 까먹고 나왔어요. 뭘 할까 생각하는데 친구가 흉화집이 하나 있는데 위치는 좋은데 가게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음식당 같은 거 안 한다고 할 줄 몰라서 안 한다고 그랬더니 일단 한번 가보자 하더라고요. 근데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시골집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한 3년만 하고 가자 하고 들어온 거예요. 3년만 하고 이제 다른 걸 차지해야 되니까. 식당은 어느덧 18년 차가 되었다는데요. 할머니 손맛에 식사 시간이면 손님들이 몰려온답니다. 고기보다는 다음으로나 이 국물을 먹어줘야 돼. 부드러운 살코기를 다 먹은 뒤 취향껏 찹쌀밥을 먹는 손님들. 이게요. 너무 올려줘. 그러면 이게 하이라이트군요. 자, 한 잔 더 잡고 계세요. 아, 정말로.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계속. 소리 좀 들어보세요. 갑자기 찬바람이 부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국물에 찹쌀밥을 푹 끓여서 죽으로 만들어 먹는 손님들이 많답니다. 죽처럼 먹는 거죠. 한국사람하고 밥심으로 사는 게 그거 마지막 밥은 먹어줘야죠. 죽으로 그래서 제가 마무리합니다. 분주하지만 유쾌하게 흘러간 할매 식당의 하루가 이렇게 또 저물어갑니다. 다음날 할머니를 다시 만난 곳은 관내에 자리한 농수산물 시장. 장을 보러 오셨대요. 안녕하세요. 재료 하나하나 직접 보고 골라서 구입한답니다. 이거 뭐 모자라고. 저기 새우살이랑. 아, 이게 정성이죠. 이거 일단 수고해요. 수고해요. 어휴, 쉽겠다. 아, 궁금해. 궁금했죠? 얼마죠, 이건? 비싸요. 20만 원 넘어요. 꼼꼼하게. 아, 바쁜데.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평소에도 이렇게 시장 다녀오세요? 기타 세요.
제가 이런 바깥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애기 아빠가 안 해서 다 해요. 반대로 돼 있네요. 아, 그래요? 일반적인 일 때문에. 사장님. 예. 물건 좀 내려주세요. 예. 아,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장사 준비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주말에는 점심 장사, 저녁 장사 할 것 없이 손님들이 물밀 듯 들어온다는데요. 이때 등장한 구원 투수가 있었으니 바로 인근에 사는 큰아들과 큰며느리랍니다. 아우, 일하는 솜씨가 제법 능숙해 보이는데요. 든든하시겠어요.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부터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나왔어요. 고생이 많으시니까 저희도 열심히 최대한 도와드리고 생각 많이 하죠. 항상 뭐 쉬는 날 없이 계속 하시니까 애들이 일하면 내가 하나 빠지면 얘네들 둘이 하잖아요. 그럼 세 명 진짜요? 난 알바게다. 어머님도 좀 시간 주말마다 어머니를 도우러 온다는 아들과 며느리. 참 착한 효자 효부를 두셨네요. 든든하시죠? 잠시 쉬는 시간. 근데 왜 꺼내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준비한 게 있어요. 며느리가 가족의 사랑과 노력으로 피어난 할매 식당. 오늘도 할매 식당에는 행복꽃이 활짝 피었습니다.